국내 조선업체들이 일본의 아성인 LNG 운반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LNG선은 척당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고부가 선박으로 일본 조선업계가 그동안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벌써 대우중공업이 벨기에 노르웨이로부터 3척, 삼성중공업이 영국에서 2척을 수주했고 발주 금액이 7억 달러가 넘는 인도 LNG선 수주 물량 등을 놓고 한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선업계는 올 상반기 시장 점유율 45.3%를 차지해 29.7%에 그친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린 상태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점유율을 보이고 있네요. 네.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본을 제치는 것은 물론 올해 LNG 물량 30억 달러에 절반 이상을 휩쓸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박은 대부분 선박용 연료인 벙커시유를 사용합니다. 산성비의 주범이자 미세먼지를 형성하는 황산화물의 함유량이 자동차 연료보다 1000배에서 3000배나 높죠. 3000배요? 이거 규제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예,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불어 탄소 중립이라는 친환경 패러다임과 맞물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70% 이상 저감한다는 방침이 마련됐고 친환경 선박 중 하나인 LNG 추진 선박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죠. 국내 조선소들은 차근차근 기술을 개발해서 실력을 쌓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LNG 추진 선박이 시장이 지금 성장할 때 여러 나라에서 한국 조선소를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중국은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할 거예요. 당분간. 한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친환경과 스마트 선박을 위주로 한 기술력의 싸움을 할 겁니다.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호황기를 맞을 겁니다.